혹시 솔로지옥2 보시는 분? 이분 기억하세요? 솔로지옥2에서 초반에 비주얼 논란과 대학교 학연 논란이 살짝 있었죠. 현재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현재 이소희가 더글로리 윤소희였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윤소희 아시죠? 문동훈이 B 피해를 받기 전에 B 피해를 받다가 B 당하는 여고생. B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가 걸러내서. 네, 바로 그녀가 이소희입니다. 서프라이즈! 뭐 벌써 아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전 지금 알았어요. 진짜 얆 전에 종영한 소방서협 경찰서에서도 7년 전 삐대였다가 엄지발가락 다친 채 병원에 나타난 이분, 이분도 이소희입니다. 최근 조진웅이 아닌 정호연 변호안이 소속된 사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. 그럼 뭐야, 솔로지옥2 나온 이유는 뜨기 위해서. 반박씨, 당신의 말이 맞아요.